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데드 오어 얼라이브 2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2는 기종별 국가별로 추가 요소가 다른데요. 드림캐스트로 가장 빨리 발매된 북미 버전은 아케이드판을 추가 요소 없이 이식하여 가장 적은 코스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스미 복제 장면이 삭제되고 펜구가 등장하는 오프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원래의 오프닝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옵션으로 이동해서 나이를 20세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서바이벌 모드에서 랭킹에 들 정도만 플레이하시고요. 랭킹의 이름을 리얼데모로 작성하면 끝입니다. 다시 오프닝을 감상해보면 펜구가 등장하는 장면이 카스미가 복제되는 장면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판의 경우는 북미판보다 발매가 늦은 만큼 추가 요소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일본판은 북미판보다 2개 더 많은 스테이지와 71개의 캐릭터 복장, 그리고 히든 캐릭터와 CG 갤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CG 갤러리의 경우는 초회한정판에만 수록된 모드이고요. 팀 배틀 모드를 5회 클리어하면 빠르게 CG 갤러리 모드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복장을 해금하는 조건입니다. 추가 복장은 무조건 순서대로 얻어야 하며 게임 옵션은 기본값인 상태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합니다. 히든 캐릭터를 해금하려면 상당한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데이먼의 경우는 모든 캐릭터로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하면 해금됩니다. 데이먼은 러시아 출신의 프로페셔널 암살자로 주로 꺾기 기술을 사용하는 캐릭터이고 2편에서는 스토리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를 제외한 모드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펜구는 2편의 최종 보스로 거대한 덩치의 까마귀 날개를 달고 있는 일본의 유괴 캐릭터입니다.
텐부의 해금 조건은 모든 캐릭터의 사용 횟수가 200회가 되면 스토리 모드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텐부를 해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스튬부터 몰고 해금하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옵션에 VS 모드로 들어가 퀵 셀렉터를 오프로 바꾸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캐릭터의 미리 보기가 3D로 바뀝니다. 두 번째, 공중 전원 스테이지에 커서를 두고 Y 버튼으로 선택하면 야간 스테이지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야네로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고 카스미와 대결할 때 아이스 피트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장소에서 카스미를 KO 시킬 때 3m 정도 날려버리면 숨겨진 컷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